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자, 선거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요즘에는 부정선거, 사전투표 의혹, 사전투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 위장보수가 됩니다. 재밌는 세상이죠. 그냥 뭐그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은 존중을 해드려야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계속해야죠. 이거 19대 선거 때 하나를 볼게요. 그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41.1% 전국에서 투표를 했고 인천에서 41.2%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전 선거, 그러니까 18대 선거에서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에서 51.6%를 득표했는데 인천에서 정확하게 51.6%를 득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충청이 바로미터다. 그런데 충청이 바로미터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표가 어느 정도 갈렸을 때 충청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걸 바탕으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는 식의 의미였고. 하지만 지금 최근의 선거에서 인천을 주목하는 이유는 인천이 전국 평균의 어떤 다득표자와 굉장히 유사한 성향을 띈다. 그러니까 어떤 인구의 분포 혹은 뭐 세대별로의 어떤 혹은 지역 출신들 그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인천인데 그 인천의 특성이 대한민국 전체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모습을 띈다라고 해서 인천이 전국을 축소해 놓은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 때나 문재인 때나 비슷한,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거의 동일한 퍼센티지를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역구에서 인천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11대 1이에요. 민주당이 11석, 통합당이 1석이에요. 그리고 득표율로 보면 민주당이 52.89, 통합당이 39. 자, 딱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윤상현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하지만 다득표로 본다면 민주당의 52, 저게 의미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에서의 이번 선거 결과는 전혀 이상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네, 의혹을 제기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자유니까. 근데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왜 우리는 표를 못 받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이제 올리고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갤럽이나 리얼미터, 근데 갤럽적으로 더 많이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항들이 있었죠. 분명히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커져요. 커지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을 때, 그건 반대로 야당 쪽에 유리해지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17, 18, 19,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특이한 점은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40% 초반 정도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 쪽으로 지지가 쏠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현 정부가 하는 건참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 미래통합당,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제대로 지지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표를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진실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이미 기성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들도 이미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비록 내가 현 정부, 문재인, 좌파는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싫으니까 그러면 미래통합당이나 혹은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정답 또 아니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그들은
반대편의 정권을 부정적으로 밖에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후반까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실제 이제 사회에 나와서 경험한 정치적인 세력들은 뭐 이렇다면 이명박 정부 후반, 중후반,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기억 속에 우파 정당은 혹은 우파 정치인은 부정적인 인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이상들은 70년대, 80년대 빠른 경제 성장을 눈으로 봤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좌파 쪽에서 정권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권력을 어느 정도 가져갔을 때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면 그 반대편으로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나눠놓고 이쪽을 새롭게 바꿨지만 부정적일 때는 반대편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대, 30대는 그걸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에요. 산업화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걸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현 미래통합당과 기존의 자유한국당, 새누리는 그냥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부정적인 인식만 있는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바로 이번 선거에서의 그 전략적인 게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번 정치 그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어떤 선거에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현 정부를 못한다. 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전에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자 이쪽이 못하면 이쪽 왜 이쪽도 어느 정도 경험했고 그걸 통해서 뭐 비록 민주화랑은 좀 다른 의미이지만 적어도 경제성장 빠른 경제성장은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풍부한 것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닐 경우 저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지금 20대 30대는 그게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던진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문재인 못하지 않냐?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 자, 저렇게 포퓰리즘 정책하면 안 된다. 집권 여당을 심판하자. 반 문재인으로 뭉치자. 자, 이걸 경험한 20대, 30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문재인이 뭐 같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나 저 자유한국당 전신 쟤들도 잘하는 거 없는데 쟤들을 왜 찍어? 당연하겠죠.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들에게 그들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싫다라고 아무리 공격해봤자 유효타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쪽이 싫다라고 해봤자 니들은 그러면 뭐라도 한 게 있냐라고 할 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싫다라고 해서 이쪽을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잘못했다라고 계속 공격만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그 마지막에 비례 관련으로 처음에 1차 명단이 나왔을 때 저는 그래도 희망을 좀 가졌어요. 공병호나 그 호미밭에 그분 누구죠? 우원재님 그런 분들 그러니까 유튜버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때 비례대표 1번부터 12 안에 60대 이상 이 2명인가 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굉장히 젊은 40대 이하가 7명이 포진한 얘들이 굉장히 젊은 정당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야 희망이 있겠다. 얘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밀어놓고 난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뭐 이슈로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 선거에서 비록 보여준 건 그 이전의 기억에서 보여준 건 없지만 적어도 이 정당이 비례대표 중요한 정치적인 자리는 젊은 애들에게 준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적어도 우리가 얘들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걸 경험은 못해봤지만 얘들이 미래 우리가 답답하고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 정치의 어떤 권력을 젊은 세대들에게 주고 있구나라는 것이라도 보여주면서 그게 지역에서도 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과 굉장히 가깝게 가고 젊은 애들에게 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정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부용은 날라가고 젊은 애들 싹 날라가고 늙은 아저씨들 60대 이상이 6명인가가 대거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늙은 비례대표가 돼버렸죠. 자, 그걸 경험하면서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와 동년배, 나와 비슷한 20대, 30대, 아니죠, 30대, 40대 미만이 7명이나 저렇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그들에게 갑자기 그런 애들이 다싹 물갈이 되고 60대 이상이 6명이 넘어가는 정도가 되면서 그걸 보고 젊은 20대, 30대들은 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아마 지금 20대라도 저는 찍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비록 알바를 하고 일자리가 없고 돈을 못 벌어도 적어도 미래통합당을 찍을 이유가 단 1도 없었을 거예요. 찍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내가 안 그래도 여론도 나쁜데 내가 뭐 관심 가지고 봐도 걔들이 내세우는 건 반문재인, 문재인은 잘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포퓰리즘 정책은 나라 망한다.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고 힘들고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미래도 없잖아. 집값은 존나 비싸고 꿈은 없고 그런 애들에게 야 세금 계속 퍼주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현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는 20대, 30대들에게 자, 잘 봐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요것 딱 얘기 드릴게요. 보수의 한 3%에서 5%가 투표장으로 더 나와서 찍었으면 거의 20석에서 30석 정도 더 가져갔습니다. 중도에서 5%, 6% 정도만 우리 쪽으로 돌렸으면 5%, 6% 얼마 안 되잖아요. 5%, 6% 혹은 보수들이 투표장으로 한 3에서 5% 정도. 그 정도만 우리 쪽으로 표가 더 왔어도 사실은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선거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까요? 그 작은 부분들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노선까지 밀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표 5%, 10%도 가져오지 못하고, 심지어 보수들도 투표장으로 안간 이들이 많아요. 왜? 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정투표를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선거에서 아쉬워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들이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미래가 밝은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자, 미래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핵심이지. 우리 쪽,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뭐 당선이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파들의 정책이 대한민국 미래에 밝고 좌파들의 정책으로 가면 어느 시점에서 이게 터질 것이다 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비록 현 정부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러면 대안으로 찍을 수 있는 충분한 뭔가 명분이나 혹은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젊은 세대와 중도들을 조금이라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비록 문재인이 꼴보이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도저히 못 벌어도 그러면 저 반대편에 제대로 찍으면 우리가 더잘 살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확실히 답을 할수 없는 그런 정당에게 우리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변해서 우리가 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 결국은 보수를 해체시키고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될 이 시기에 이 힘이 지금 사전선거 부정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다 소비되어 버리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없이 소비되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심하는 건 오히려 사전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전선거 부정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의 저 보수정당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 힘이 아직은 선거가 지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고 이걸 바탕으로 저 당을 산산조각 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진짜 바꿔야 되는데 그 힘, 분노를 지금 사전선거 음모에 다 의도적으로 쏟아버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오히려 보수 집단에서. 저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까요? 2년 뒤에. 100% 원사이드로 지죠. 그러면 4년 뒤에 총선은 어떻게 될까요? 100% 지죠. 그거 압도적으로 안 지면 제가 뭐 제 재산 다 내놓을게요. 왜?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형태로 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봐요. 걔들을 찍어야 될 만한 명분이나 당위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선거 가까이 되면 어떤 기존의 선거 이기는데 좀 유리했던 인간 데리고 와서 아유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저분들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저 그따위 짓거리나 하고 어디에서 통합하면 우리 찍겠지, 쟤들 쫓고 우리가 좀 표 좀 나눠주고 뭐 조금 뭐 좀 주면서 쟤들이랑 같이 하는 것처럼 또 하면 얘들이랑 손잡으면 아 이쪽에 우리가 규모만 키우면 아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찍겠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선거를 계속 최근의 선거들을 임하고 있어요. 기존의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지금 총선도 그래요. 그저 뭐 떼거지로 뭉치면 되겠지. 아 쟤들만 욕만 하면 우리 찍겠지. 그딴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니까 대통령 선거 그다음 이번 선거 어때요? 시원하게 졌잖아요. 그럼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 2년 뒤, 4년 뒤 총선? 더 시원하게 질 거예요. 왜? 더더욱 찍을 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이쪽이 아무리 못하고 뭐하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그러면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얘들이 더 쓰레기 같으니까 아예 거기에서 투표를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저쪽을 찍는 거예요. 왜? 도저히 저 병신 같은 애들은 찍지를 못하겠으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저 병신들은 못 찍겠으니까.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사전 투표 음모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뻔하잖아요. 이제는 재판으로 뭐 가든지 검찰에서 가든지, 근데 그건 뭐 거의 혐의 없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재판을 어거지로 밀어넣어봤자 재판은 이건 뭐 도저히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수들 중에서 이제 강성 보수들은 마치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탄핵 친 박근혜들은 탄핵에 대해서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신 반박근혜 보수들은 박근혜가 오히려 보수를 위험하게 빠뜨렸다라고 하면서 탄핵이 잘 된 것이다 라고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이걸로 갈라지겠죠. 사전 업무를 인정하는 보수들은, 그러니까 사전 업무 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보수들은 쳐봐 저거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법에서 넘어가 버렸지라고 해서 이제는 완전 억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진 건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병신들아 우리가 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애들은 어차피 선거 자체가 부정이니까 이쪽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전혀 먹혀 들지 않겠죠. 반대편에 나 같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저 병신 정당을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저 보수 정당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 저봐
사전투표 부정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진 건데 저봐 저런 식으로 공격하잖아. 저게 뭐다? 위장보수 프레임이죠. 결국은 이제는 미래를 걱정해서 저 보수 정당을 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보수 안에서 위장보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전선거로 부정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제가 보수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 느꼈나요?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계속 갈라가는 그것. 경상도, 전라도로 나뉘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 젊은 세대로 나뉘고, 젊은 세대 안에서는 남자, 여자 갈등으로 나뉘고, 계속 서로 간의 갈등을 계속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안에서는 그들만, 그 집권, 그러니까 핵심 코어 지지층만 흔들리지 않게 해버리면 결국은 다 이기는 거죠. 그걸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안에서 칼 꼽아서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 아니면 인정하자라는 보수로 나뉘 있고 이제는 또 어떻게 나눴어요? 이건 사전선거 부정이다 라고 해서 부정선거로 우리가 졌다라는 패거리와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패거리로 나뉘고 자 이게 다음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계속 짜갈라지고 보수는 뭐 개혁이나 변화가 있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고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 똑같이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한 두 달 세 달 정도 전부터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에서 감시를 더 해야 된다. 라는 얘기 두 가지 프레임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선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투표할 때 감시 잘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핵심 코어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걔들은 좌파를 찍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더더욱 저 수구 꼴통 보수 같은 애들 사전선거로 졌다라고 씨부리고 있는 걔들은 찍을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좌파를 찍거나 투표를 안 하겠죠. 혹은 뭐 안철수계 이런 식이나 조금 찍고 결국은 거기에서도 보수들은 대패할 거예요. 진짜 대패할 거예요. 20%도 채 받지 못하고 대패할 게 분명해요. 그러면 그 선거가 끝나면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수에서는 쳐봐 사전투표 아니 분명히 이제 보수들은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선거에 가면 그러니까 더더욱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에 격차는 커지겠죠. 그러면 더더욱 얘기하겠죠. 저봐 더더욱 저 사전투표가 저렇게 더 심하게 나오니까 21대 총선보다 더 심하게 나오니까 저건 엄청난 부정이 있어. 우리가 감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많이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 하겠죠. 그렇게 해봤자 뭐하겠어요. 이봐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게 어디 망을 어디에서 이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또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저쪽에서 나오겠죠. 그게 뭐 이해찬이 됐던 아니다 이해찬이 아니고 그 총리했던 그 사람 누구죠? 뭐 그런 사람이나 저쪽에서 누군가는 되겠죠. 아니면 경기도지사나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2년 뒤에 총선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더 심하게 되겠죠. 지금도 사전투표 선거 부정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똑같이 사전투표 부정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총선이 되면 더 심해지겠죠. 보수 정당은 더 쪼그라들겠죠. 하지만 그들의 야 이제는 우리가 보수 정당 좀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흩어지면 죽는다. 야 우리 봤잖아. 저 부정선거로 우리가 총선 지고 대선 지는 거 봤잖아. 우리가 더더욱 뭉쳐야 돼. 그래서 내부적으로 야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냐. 표를 좀 받을 수 있는 총선의 어떤 정당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 위장보수. 야 이거 갈라치기 한다 이 쓰레기들 그러면서 똘똘 뭉치자라고 하면서 선거 우리는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절대 그거 투표하면 안 된다 본선거만 하자라고 해서 본선거만 했는데 정작 네 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보수정당은 더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야 씨발 이 새끼들 이제는 완전 작정하고 대놓고 그냥 사전선거 부정선거를 하네 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보수는 소멸해 가는 거예요. 아마 한 4년 뒤에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저도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는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개혁해야 되는 그 시점을 계속 놓치고 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그렇고, 지방 선거가 끝나고도 그렇고, 총선이 끝나고도 그렇고, 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보수는 이대로 쭉 가다가 이제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표론 감소하고 젊은 애들은 안 들어오면서 그 중도권에 있는 안철수계 정도가 아마 새로운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시장을 다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종교처럼 따랐던 그 보수는 아마 다음 총선 정도에서 소멸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변화해야 되는 기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네,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제대로 뭔가 하지 못한 거죠. 그냥 보수는 끝난 것 같아요. 보수는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이기고 지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고 지고 보수가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보수의 어떤 뭔가를 버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된다. 어차피 정치권에 기대고 정치인들이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다시 중앙 무대에서 중심이 되는 이런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건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